자, 일단 풀 실크를 저희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땅에서만 먼저 허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걸고 있는다고 해서 여기에 겨드랑이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둥둥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만 계속 까지시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슴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텐션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 등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힘을 버티고 몸의 힘을 엉덩이나 그리고 복부, 허벅지, 발끝 여기 부분으로 힘을 이용하는 거지 겨드랑이로 잡고 몸이 일자인 상태로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 여기 죽습니다. 자, 그거 한번 미리 고지드린 거고요. 천천히 실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비쌤이랑 같이 밸런스 스핀만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밸런스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닝을 하다가 떠서 양발을 들고 있는 게 밸런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갈 건데 실크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양손이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 손이 너무 높는 건 안 좋아요. 그럼 왜냐면 떴을 때 자동스럽게 겨드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은 낮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왼발 뒤로 들고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출발하시면서 양발 뒤로 업. 오케이, 천천히 다운. 자, 요게 밸런스 스핀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최대한 힘을 주고 다리를 뒤로 올리는 힘 때문에 몸이 점점 뒤로 빠져서 들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힘을 안 주고 그냥 떠 있으면 점점 몸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떠 주실 건데 자, 이번에 엉덩이 힘을 더 많이 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천천히 출발하면서 체어까지 한번 꼬아 볼 거예요. 체어는 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꼬아서 앉아 있는 게 체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봐볼게요. 왼발 들고 천천히 출발. 밸런스 스핀. 천천히 체어. 그대로 천천히 워킹하면서 다운. 저희가 이제 인벌트라는 걸 들어갈 건데요. 네. 자, 우리가 폴에서 인벌트를 할 때 V자를 했을 때 폴을 간격의 가운데를 두고 이렇게 V자를 했었어요. 늘, 그죠? 네. 네. 근데 폴 시크에서 더블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서로 다리 탁탁 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폴 바깥쪽, 서로 이쪽으로만 V를 만들 거예요. 잡고 왼발 든 상태, 천천히 출발, 플러스. 체어. 천천히 인벌트. 천천히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니, 나 약간 기분이 굉장히 좀 묘하게 더러웠어. 내가 그래서 안 웃으려고 했는데 정말 진짜 여기를요 누가 이렇게 빵 차는 기분이었어. 내가 찼어? 아니야, 나 안 찼어.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발인데. 내가 이거 영상 돌려볼 수 있다고. 아, 알겠어. 영상 돌려볼 수 있어? 천천히 인벌트.